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김한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시각 증시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변동되는 시장 상황을 보는 것보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향후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핵심적인 화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는 8월, 9월까지 이 코스피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근거를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미국 증시, 두 번째는 한국 증시에 대한 이유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현재 양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미국 증시를 양호하다라고 얘기하냐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바로 지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미국 지표, 그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표라고 하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소비자들이 소매점, 우리 흔히 하는 마트, 백화점 가서 구매하는 구매력이 생각보다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가 다시 화두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결국에 증시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 주마다 발표되는 주요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네, 이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9월, 오는 8월, 9월까지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금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천천히 컨센서스를 하회함으로써 지금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는 9월 정도에 우리가 67.7%의 확률로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7월, 8월이 남았죠. 그래서 약 두 달간 우리 증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미국 증시가 양호하다라는 근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미국 증시가 양호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20년, 30년간 데이터 봤을 때 미 대선이 있기 두 달 전에 증시가 90% 확률로 고점을 찍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잘 보세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2020년도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9월에 증시는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9월 달에 증시는 고점을 찍고 여기서 변동성을 키워갔다.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2012년 9월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증시는 급락이 있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9월에 증시는 고점을 찍고 급락이 있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미 대선이 오는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9월까지 증시를 즐기자고요. 통계적으로 바탕으로. 그래서 9월에 증시가 고점을 찍는 순간, 즉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이 시점과 맞물리면서 증시는 고점을 형성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심하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제가 왜 오는 8월, 9월까지 글로벌 증시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한국 증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순매수량이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량이 정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환율이 올라도 매수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래 경제학적 논리로요. 외국인들이 절대 그렇게 매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환차손이 걱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얼마죠? 1380원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르게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8월, 9월까지 우리 증시의 방향성 좋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점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원래 역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례하면 상승하는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가 2023년 9월, 2022년이죠. 2022년 9월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상승세인데 올라올 때마다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음 박스권 채널을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또 고점 돌파하니까 또 다른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또 돌파를 했죠. 그러면 새로운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한 번에 오를 수 있는가? 아니요. 안타깝게도 한 번에 오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승을 해도 박스권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가지 한 번에 우상향을 가는 그림은 통계적으로 지난 과거 박스권은 올라갈 때도 나오지 못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증시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테마성이 강한 시장, 산발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맞추기 어렵지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갈 것이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제까지? 8월에서 9월까지. 왜? 미국 증시는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둘째, 통계적으로 미 증시, 미 대선이 있기 두 달 전까지 증시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는 증시의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보시고요. 그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 제가 꼭 말씀드리고 매번 제가 방송할 때마다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한철이었습니다.